오늘은 항암 치료 최고의 명약으로 통하는 산자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자고는 백합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중부 이남 지역과 제주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논밭두렁이나 산과들의 양지바른 곳에 자생하며 다른 이름은 까치무릇이라 합니다. 꽃은 4, 5월 줄기 끝에 일삼송이가 달리고 흰색 바탕에 자줏빛 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방에서 전초는 종기를 없애고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데 쓰며 비늘줄기는 자양강장제로 사용됩니다. 산자고가 정력에 좋은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질 좋은 녹말과 점액질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을 강화해 정력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친과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식용 및 약용으로 쓸 경우에 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합니다. 맛은 달면서 신맛과 쓴맛이 있으며 간과 위에 작용됩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각종 항종양작용과 강심작용, 열을 내보내는 작용, 굳은 덩어리를 푸는 작용, 통풍성 관절염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자고 추출물로 항암 효과를 연구한 내용이 많았는데 암세포 사멸 및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시간과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암세포 활성도가 크게 억제되었고 25개월간 병이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대장암 환자에 투여하면 항암 및 면역 증진 효과가 있었고 유방암 환자도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자고와 동충하초, 삼칠근 인삼 등을 사용하면 췌장암 환자의 재발을 막아주고 항전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드약제로 한방치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서 통증 개선 및 삶의 질을 회복한 증례에 관한 연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치료 후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고 치료가 실시됨에 따라 통증과 불면증, 소화불량과 피로의 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췌장암 환자의 암 관련 증상 호전에 효과적이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자 증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18개월간 췌장종양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대부분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폐암과 식도암, 피부암에 일정한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담낭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내용과 궤양성 대장염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11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17g의 산자고의 글루코만난을 섭취시킨 연구 결과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건강인과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사람 34명에게 3주 동안 10g을 섭취시키면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8명에게 7일 동안 4g을 섭취시켰을 때는 장운동과 장내 유익균 단쇠지방산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산자고의 독성물질인 코리친 추출물을 쥐에게 주사하면 세포의 유사분열이 억제되었고 독성은 매우 크지만 독성의 발현은 느리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성 관절염과 신경통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약을 투여하고 3-6시간 뒤에는 오심과 구토,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자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늘줄기나 전초를 채취해서 한번 데친 다음 햇볕에 말려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보통 내복약은 1회에 2-3g을 200cc의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금은화와 연교, 감초, 황금 등을 혼합해서 탕약이나 산재환제로 먹기도 합니다. 산자고는 식물 전체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주로 어린 잎을 한번 데친 다음 말려서 묵나물로 무쳐 먹는 게 안전한 편입니다. 뿌리는 광자고라 해서 약용과 마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골에서는 장아찌를 담궈서 먹기도 합니다. 간혹 미식가들이 산자고의 독특한 향을 음미하기 위해 생뿌리를 초고추장과 된장에 바로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위장 손상과 배탈 및 복통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자고는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이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산자고에는 코리친과 알칼로이드라는 비교적 강한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하면 동공 확대와 방광경련, 빈혈호흡곤란, 전신마비 증상이 일어나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